swear we forget just who we are. Make us come together in it all right. I swear you remember who you are. Overthink tomorrow when we're alright.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백을 만들 거예요. 자석으로 여밀 수 있고 지퍼 안주머니도 있는 가방이에요. 재단 사이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겉감 두 장이 필요하고요. 안감은 한 장 재단해 주세요. 가방의 안단은 두 장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주머니 원단 한 장, 가방끈 두 장 재단해 주세요. 겉감 원단 두 장을 겉길이 맞대어 주시고 입구부터 바닥까지 세 면을 1cm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박음질 되었어요. 여기가 가방의 입구가 될 거예요. 이제 가방의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벌리고 시접을 가른 다음 원하는 바닥 사이즈만큼 줄을 그어주세요. 저는 3cm를 그었어요. 그리고 그은 선을 따라서 시침질 해주세요. 그은 선을 따라 박음질 해줄게요. 가방 바닥을 만들었어요. 박음질한 가방 바닥을 시접 1c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겉감에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줍니다.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끈 원단의 양쪽을 1cm 간격으로 이렇게 접어서 다려주세요. 양쪽을 접어 다렸으면 가운데 한 번 더 접어 다려주세요. 접어 다린 가방끈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침질 해주고 양쪽을 2mm 박음질 합니다. 저는 영상의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지만 이 부분은 빠르게 재봉하면 땀이 엇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재봉해 주세요. 그 다음 가방의 겉면을 반으로 접어 중심점을 표시해 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중심점을 표시합니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6.5cm 부분을 표시합니다. 표시한 부분에 가방끈을 시침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뒷면도 똑같이 6.5cm 지점을 표시하고 가방끈을 고정할게요. 지그재그 패턴이 아니라 0.5cm 간격에 박음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방끈 두 개 이렇게 재봉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에 들어갈 지퍼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 원단의 양쪽을 오버록 해줍니다. 안주머니 지퍼를 달아 볼 거예요. 지퍼를 달 땐 의류용 패브릭 워셔블 테이프가 있으면 좋아요. 안주머니 원단 겉면의 윗부분에 워셔블 테이프를 붙인 다음 양면 테이프처럼 겉부분을 떼어내 주세요. 그 다음 테이프를 붙인 부분에 지퍼의 겉면이 닿도록 붙여볼게요. 그리고 지퍼 이빨 옆에 0.6cm 간격의 선을 긋고 그은 선을 따라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지퍼를 달 땐 지퍼 노루발을 사용합니다. 지퍼를 열고 노루발을 왼쪽에 걸어주고 박음질할게요. 3분의 2 지점에 왔을 때 노루발을 들고 지퍼의 손잡이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지퍼 손잡이에 간섭 없이 끝까지 재봉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똑같이 테이프를 붙이고 지퍼에 겉을 붙인 다음 선을 따라 재봉합니다. 지퍼 재봉이 끝났어요. 이제 주머니의 겉면이 보이도록 뒤집고 지퍼의 옆부분을 깔끔하게 다림질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안이 보이도록 뒤집어주고 지퍼 윗부분 간격이 4cm가 되도록 다려주세요. 그 다음 주머니의 양옆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시접 정리를 위해 오버록도 해줄게요. 안주머니의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주고 모서리는 송곳을 이용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가방의 안주머니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가방의 안감에 안주머니를 달아볼게요. 먼저 안감을 반으로 접어 앞뒤에 중심 표시를 해주세요. 만들었던 안주머니도 반을 접고 중심 표시를 합니다. 안감 원단의 겉면 중심과 안주머니 중심이 맞닿게 포개어 주시고 1cm 박음질 해줄게요. 이제 안감에 안단을 연결해 볼까요? 안단을 주머니 윗부분에 포개어 시침질 해주고 아래 부분에도 똑같이 안단을 올려놓고 시침질 해주세요. 안감에 안단을 연결했어요. 안단을 위로 펼치고 뒤로 넘겨 시접을 안쪽으로 다려줄게요. 그 다음 안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주세요. 옆선도 잘 맞추어 주시고요. 오른쪽에 11cm의 창구멍을 표시합니다. 가방 바닥이 될 부분 양쪽에 아래에서 1cm 위 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창구멍과 1cm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양옆 전부 1cm 박음질합니다. 안감 바닥도 겉감 바닥을 만들었던 방법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안감을 반으로 접어 안단의 앞과 뒤에 모두 중심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방에 자석 단추를 달아 볼 거예요. 자석 단추를 구매하시면 단추 2개와 와샤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추를 달기 위해서는 접착 심지가 필요합니다. 안감 안단의 밑에서 1cm 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접착솜을 부착해 줍니다. 안감을 겉으로 뒤집어서 똑같이 중심 표시를 해주고 안단 밑에서 1.5cm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 부분에 와샤 하나를 올려놔 주세요. 와샤의 양쪽 2개 구멍을 따라 그린 다음 가위로 오려주세요. 구멍은 1mm에서 2mm 정도로 작게 잘라주셔야 해요. 안쪽이 오목한 자석 단추의 단추발을 두 개의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안감의 안쪽 면으로 뒤집어서 단추발에 와샤를 끼워줄게요. 펜치로 단추발을 양옆으로 꺾어주세요. 이제 문진이나 고무망치로 단추를 두드려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겉에서 보면 주머니가 있는 쪽에 이렇게 오목한 자석 단추가 달렸어요. 반대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석 단추를 달아줍니다.
이제 겉감과 안감을 연결할 거예요. 안감을 안이 보이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안감의 겉면에 가방 겉감의 겉면이 닿도록 넣어주세요. 가방 끈도 안감과 겉감 사이로 넣어줍니다. 가방 둘레 전체를 시침질 해주고 1cm 박음질 하겠습니다. 이제 안감의 창구멍으로 손을 넣어 겉감을 빼내어 주세요. 안감의 창구멍은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또는 재봉틀로 1mm 박음질 해주세요. 가방 둘레를 깔끔하게 다리고 둘레 전체를 2mm 간격으로 상침합니다. 이렇게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울과 폴리가 섞인 모직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